이거는 사안이 좀 심각하네요. 보니까 이게 크게 지장이 될 것 같아요. 마치 뭔가 좀 꼬리표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보니까 김호중 씨가 또 다른 일로도 뭔가 이렇게 사생활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게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네. 이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사안이 좀 심각하네요. 보니까.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, 일단은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예전에도 이제 2년 전인가 김호중 씨가 뭐 전 여친 뭐 관련해가지고 어떤 여자분과의 뭔가 고소 사건, 뭐 사생활이 좀 노출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미스터트롯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좀 활동에 조금 지장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. 그때도 제가 좀 점사를 드렸던 게 미스터트롯 그때 이제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 중에 뭐 임영웅 씨, 뭐 이찬원 씨, 뭐 또 그 장민호 씨 여러 이제 분들이 있었는데, 그 김호중 씨가 좀 종종 사생활적인 논란이 많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공수를 드렸던 게 아마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요번 사건도 제가 딱 그 지금은 어느 정도 사건이 지났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뭔가 말이 나왔을 때 아 요거는 또 김호중 씨가 조금 또 안 좋은 소식이 크게 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번 사건만을 바라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지장이 될 것 같아요. 마치 뭔가 좀 꼬리표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랬던 가수가 이제 유승준 씨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. 군대 안 가고 뭐 이렇게 국적 이렇게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넘어오지 못한 그런 꼬리표가 달렸던 것처럼 이번 요 일이 좀 김호중 씨한테도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꼬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스러운 점사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근데 보니까 김호중 씨가 또 다른 일로도 뭔가 이렇게 사생활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게 있어요. 그래도 12 구설에 한번 휘말리는 게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튼 요번 사건을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제값은 확실히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, 거기다 이제 조금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조금 상황을 좀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금 부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 어느 정도의 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인데 좀 더 크게 이렇게 뭔가 불길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이제 여러 이제 연예인 분들이 음주운전 사건을 잘못하셔가지고 뭐 김새로운 씨라든지 뭐 다양한 분들이 인명사고를 사망사고 인명사고를 내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?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도 음주 사건은 진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나의 그런 건강, 재산권, 생명권을 이제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권까지 내가 침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아무튼 잘 대처하셔서 무사히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.